이제 막 출하를 시작한 직산읍의 한 포도 농가입니다.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1년 농사를 망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. 포도 농사만 17년째 짓고 있지만 태풍 앞에선 장사가 없습니다. 날아가기 쉬운 비닐 등은 벽돌에 흙까지 덮어둡니다. 만반의 준비 뭐 해봐야 뭐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? 태풍을. 야, 돌도 좀 놓고 흙도 좀 덮고 좀 그렇게 했어요. 많이 묶어 매고. 열흘 뒤면 수확을 시작할 예정인 호두 농가. 가뜩이나 긴 장마로 썩은 열매들이 많은데 이제는 낙과 피해까지 걱정해야 합니다. 그 홍수 때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다가 지금 그 태풍이 크게 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결실을 맺어서 조금 있으면 수확을 할 때거든요. 그런데 결실을 보지 못하고 그 중간에 무용지물이 될까 그런 우려가 큽니다. 대목인 추석을 한 달 앞두고 다가온 태풍이 농민들은 마냥 야속하기만 합니다. 중부뉴스 송용환입니다.